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방금 들려왔습니다. 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어요. 네, 저 덴마크 검찰이 이제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 이제 원래는 정유라 씨가 지난 4월에 1심 재판에서 이제 한국 송환이 검찰의 한국 송환이 문제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서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이제 6월 8일 날 이제 항소심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귀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귀환 일정은 30일 이내에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그 현지 시간으로는 24일쯤으로 예견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24일 안에는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예. 문제는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이 없습니다. 아, 경유해서 와야 되겠다. 예, 경유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유국 제3국에 그 사전 통보를 해서 이제 경험 문제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문제가 협의되는 대로 아마 본격적인 송환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조금 전 취재한 내용인데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게 이제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정유라 씨가 들어오게 됐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실익이 없죠, 한마디로. 네. 지금 그, 맞춰봐야. 예, 정유라 씨 관련된 그 이화여대 부정 입학 관련된 재판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1심 선고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유라 씨가 뭐 더 버텨봐야 별 실익도 없고 또 이제 아들에 대한 애틋한 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그동안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생각해도 야, 딸아, 이제 뭐 버텨봐야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게 좋겠다. 아들도 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의사를 좀 전한 것 같고 본인도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정권도 바뀌었고 또 재판도 이제 다 관련된 재판이 끝났고 그래서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들어오면 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구금이 본인이 의미 없다는 걸 압니다. 덴마크에서 아마 뭐 10년 구금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걸 쳐주질 않습니다. 아, 쳐주질 않아요. 144일 정도 지금 구금이 돼 있습니다. 그럼 벌써 한 5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벌써 많이 살았기 때문에. 벌써 구속 끝나서 그렇죠. 나올 10개월 10개월이면 앞으로 5개월만 돼 있으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국 쪽, 그 최순실 변호인들하고 얘기했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을 때 실익이 있다면, 구금을 쳐준다 그러면 거기서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소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명분이 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렇네요. 그동안에 본인의 입장은 한국에서 인권 탄압을 할 거다. 네. 그리고 그렇죠. 촛불 집회가 열리고 뭐 시위가 열리고 한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예. 하면 인권 탄압을 당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됐고 더군다나 네. 인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조치가 발표되는 등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내가 인권 탄압을 당한다는 명분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명분의 측면 그리고 이제는 사실 지쳤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는 생활을 앞으로 계속하는 것.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어지고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 모녀간의 공감대를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가 정말 자기 딸 정유라 씨는 챙기는 것 같은데 어제 재판에서는 그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정유라만 졸졸졸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 최순실 씨가 네. 이제 법정에서 한 얘기인데 좀 재밌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입학하는 순간에 모든 학교에 전화를 해서 얘가 원서를 넣느냐 붙이면 안 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 주장인데요. 그런 주장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네. 안민석 의원이 한 학생의 모든 걸 빼앗았다. 고등학교 빼앗고 대학을 빼앗고 영혼까지 빼앗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 수가 없었다. 영혼까지 빼앗았다. 예.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들인데 예. 영혼을 다 빼앗아 한국에서 살 수가 없었다. 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재판을 상당히 매일 한다고 보면 돼요. 본인 재판도 있고 다른 사람의 뇌물재판, 뭐 학사비리 재판 등등. 이게 반 변호사입니다. 답변하는 걸 보면 거의 진화가 돼가지고 예. 아주 필요한 답변만 하는데 유일하게 예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딸 부분은 아직 엄마라서 하는지 몰라도 법정에서 뭐 영혼을 뺏는다. 또 안민석 의원을 거론한다. 이게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 부분은 아직까지 약한 상황이 아닌가. 가장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안민석 의원이 사실 이 최순실 정유라 의혹에 대해 얘기한 게 2014년부터입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남욱의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혜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인표가 숙제받이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황제 테니스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공주 승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저 당시 폭로했을 때 국회에서 질의하고 그랬을 때 네. 제대로만 바로잡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그렇죠. 오지 않았을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최순실 씨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 전 네.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과거 상징인 올림머리를 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반성이라는 거 참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죠. 안민석 의원이 영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딸을 그렇게 방종하게 만들고 권력의 그 가운데 놓여서 국민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사실은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영혼을 빼앗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최순실 씨가 지금은 정말 변해야 되는 건 네. 아닌가 국민과 또 자신의 딸마저도 저런 정말 사지에 몰아넣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될 텐데 그 모습을 보면 반성이나 참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네. 국정농단 처음에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커질지 몰랐는데 정유라 씨의 한마디 있잖아요.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도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면서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뭐 확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경우에 대해서 네. 특히 젊은 층 여러 가지 이른바 특권에 분노하고 입학 비리와 또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감수성이 있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정유라 씨가 또 제공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런가 하면은 최순실 씨의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집안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실제로 법정에서 네.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가 툭하면 법정에서 폭탄 발언을 뻥뻥뻥 이게 터뜨리니까 굉장히 좀 눈에 가시가 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동계 스포츠 경기센터에서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였는데 장시호 씨도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특검의 복덩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알짜배기 정보들을 내놓다 보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점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장시호 씨가 집안을 말아먹는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쓴 것으로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안을 팔아먹고 잘못하게 한 건 최순실 씨일 텐데 정작 그 잘못을 조카한테 돌리고 있는 모습 좀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지난번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왔다고요. 네, 실제로 네. 올림머리를 할 것이냐 했는데 여전히 예, 네. 그제 재판처럼 올림머리를 하고 나타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제 포승줄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수갑을 차지 않습니까? 네.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되면 보통 이제 수갑을 보이기 원치 않은 경우에 네. 이제 가리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저께 재판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리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갑을 찬 모습을 드러내놓고 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수감자들이 예. 이게 본인이 이렇게 수갑을 찬 모습,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그렇죠. 하고 수건으로 덮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성 같은 경우는 포승은 안 하지만 수갑은 찹니다. 예. 해야 네. 되는데 옆에 이제 교도관들이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옷이라든지 아니면 수건 같은 걸 통해서 가릴 수 있도록 돼 있고 아마 내리기 전에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리라고. 예. 네. 가려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가리는 걸 거부했는 거는 약간의 어떤 자신에 대한 박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가. 옷은 또 왜 입었냐 수의를 안 입고 그 부분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당당해야 되지만 네. 내가 지금 수갑을 차고 있다. 대통령을 수갑을 채웠다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 생각. 왜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가림막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수갑의 수치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고 바로 보이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의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머리가 아까 보면 오늘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최순실 씨와 옆에 자리에 떨어져 앉아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보면 최순실 씨는 수감 시간이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머리가 좀 많이 샌 모습 저렇게 화면에 뒤에 나오지만 앞머리가 많이 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머리가 그렇게 많이 샌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구치소 내에서 염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참 어렵다면서요? 구치소 내에서 원칙적으로 염색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발도 지금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뭐 이발 봉사 온다 합니다만 이제 제수사하고 이제
섞여서 해야 되는 만큼 그거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박 전 대통령도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얗게 된 모습을 언젠간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뭐 서울구치소에 워낙 재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섣불리 나가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내키하지 않을 거고요. 또 이제 당국 입장에서 이제 어떤 경호상에 또 문제가 있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이 놓이게 됐을 경우에 어떤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호상의 문제, 또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이런 것을 뭐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아마 그런 걸 배려를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좀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인권을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네. 확실히 이번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촛불은 평화적으로 일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도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몇 가지의 어떤 집회나 이런 시위 문화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전히 후진적이다. 과거에 세종로의 광화문에 있었던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도했던 그 광화문 집회, 또 박사모에서 진행했던 안국동에서의 헌재 앞에서 집회, 다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죠. 과연 이것조차도 국가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허용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거론한 부분은 국가 인권의 위상 부분을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부분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검경 수사권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경찰이 이제껏 가장 원했던 게 수사권을 받는 부분인데 네. 당근을 주면 채찍도 던집니다. 결국 인권 침해가 경찰은 구금시설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치장에서 그 유치장 그 요소를 좀 잘 해준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주겠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게 아닌가. 예. 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권 상황이라든지 경찰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시사점을 좀 던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유치장에 들어가면 인권이 그렇게 유린당합니까? 아,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 경찰 관련된 것 가장 많은 게 인권 유치장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갑을 찬다든지 아니면 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는다라든지요. 아. 그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군인 같은 경우도 다릅니다. 군인, 경찰이 요소가 다르다 보니까 특히 경찰의 어떤 검경 수사권을 받으려면 이 구치소 부분, 아, 유치장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달라고 정식적으로 요청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가 조국 민정수석의 첫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사안이죠. 수사권 조정의 하나, 여러 가지 전제 중에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하는 내부 장치를 빨리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좀 전에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 내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경찰의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